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흥문농부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9일이고요. 고지대로 능이버섯 산행하러 산에 왔습니다.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지만 산행을 시작합니다. 먼저 바위를 이렇게 쳐서요. 이치 알리고요. 산행을 시작하십시오. 제가 9월 12일 날 능이버섯 올라온다고 영상 올렸습니다. 그곳으로 이동 중입니다. 자, 그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해발 800에서 1000 고지 되고요. 제가 9월 12일 날 능이버섯 올라온다고 영상 올린 곳입니다. 800에서 900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못 왔습니다. 시간 내서 왔는데 능이가 있나 없나 없나 볼게요. 제가 숨겨놓고 간 포인트입니다. 800, 900이고요. 이렇게 산, 작은 능선 바위 밑입니다. 보시죠. 아유. 자, 보이면, 보시죠. 누가 다녀갔어요. 보시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파치고.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따가운 곳입니다. 자, 보시죠. 요 바위 밑에, 요거 때, 능이를 숨겼는데, 자,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던져놓고, 여기 채취해 갔습니다. 자, 보시죠. 이게 올라오는데, 조그만데 그냥 따갔어요. 어떤 분이. 800에서 1000 고지 됩니다. 참.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따갔어요. 자, 이거, 저렇게 보시죠. 뭐, 구강자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또, 아는 분이 와서 따갔겠죠. 이거 보시죠. 여기 따왔습니다.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땄고, 그 다음에 저쪽. 조그만 거 딱 따갔네요. 한 3개, 4개 정도 남겨놨는데. 구독자님이 저번에 숨겨둔 능이 어떻게 됐냐고 결과를 켜달라고 이렇게 아침 일찍 산에 왔습니다. 해발 한 800, 900이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는 올라와야 돼요. 옆에서 여기도 따갔고. 따간 지 한 저번 주 추석 연휴에 따간 것 같습니다. 참. 먼저 따는 사람이 문제죠. 이거 보시면 제가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죠. 요거세요. 꼭 점처럼 생겼죠? 참. 또 여기도 숨겼던 건데, 여기도 따갖고. 참. 또 아침에 또 일찍 와서 또 고생하고 내려가네요, 또. 시청자 여러분, 왔으니까 가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른 포인트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도 제가 능이 채취하는 구강자리입니다. 근데 능이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좀 기대해 봐야죠. 그냥 보면 돌산입니다, 여러분. 절벽을 보시면, 보십니까? 완전 험해요, 산이. 보시면 저기 보면 저기. 잔나미 거산 보입니다. 저, 당겨볼게요. 저기 있습니다. 너무 높아요. 저는 A급인데, 가을에 와서 채취해야 되겠어요. 잔나미 거산입니다. 보시고. 저는 너무, 따다가, 미끼를 얻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천천히 이제. 모든 약초나 봤다고 끼지 마시고 천천히 사시면 됩니다. 아이고. 보시면 요게 잔나비 걸상입니다. 요 보십시오. 여기 있고요. 아, 여기 있고 또 이쪽 뒤보면 또 있습니다. 여기. 아, 보십시오. A급이죠, 여러분. 어, A급입니다. 이 정도면 엄청 크죠, 여러분. 아, 뭐, 싱싱해요. 이 잔나비 걸상입니다. 또 여기 있고요. 보시면 또 저 밑에 하나 또 있습니다, 저. 두 개. 자, 여기 보시면 돼요. 크죠, 여러분. 야, 요는 따라 보면 저렇게 퍼졌어요. 위에는 표도 있고요. 아, 표도 나오는데 너무 높기 때문에 따지 못하겠습니다. 잡으시죠. 내려 볼게요. 요게 잔나비 걸상이고요. 저쪽 이렇게 표고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 세연산 표고 버섯. 자, 자리는 정말 좋아요, 여러분. 아, 요거 잔나비 걸상 한번 채취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요 크기 때문에 채취해도 상관 없습니다. 여기 보시죠. 하나, 둘. 이렇게 보시죠. 어, 따르는데 요건 놔두고, 요 잔나비 걸상입니다. 그래도 그냥 보내진 않네요, 여러분. 요거 뭐, 또 차로 끓여 먹어도 정말 좋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2024년 9월 19일 날 능이버섯 선행하세요. 능이는 만나지 못하고 잔나비 걸상 큰 거 하나 채취하고 하산합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능이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끝으로 동영상 시청 감사합니다.